자, 27번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읽어야 될 것도 많고 합니다. 뭐, 차근히 앞에서부터 가보죠. 보니까, And what if my daughter Sarah has become anxious and withdrawn lately? 자, 일단은, be worried. 나는 걱정이 돼. 뭐, 내 딸내미 사라가 has become anxious. 어떻게 된다? 굉장히, 이건 became이니까 나쁘지 않네요? 뭐, 그거 좀 불안해하고, and withdrawn lately. Lately. 그러니까 withdrawn. Withdrawn이 뭐예요? 이게 철회하자라는 뜻 가지고 있죠? 뭐 예금 빼다 이런 거. 여기서는 성격에서 뭔가 이렇게 뒤로 빠지니까 뭐가 돼요? 이게 introvert라는 뜻이 되겠죠. 내성적인. 인트로버트 혹은 또뭐 있습니까? 그 리저브드라고도 하죠. 내성적인 거. 뭐 나쁘지 않고. B. That's not unusually for girls. 그거는 unusually. not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건 뭐다? 이중부정이니까. 그거는 정상이야. 이건데 주어 동사 이 자리 뭐야? 보호자리인데 unusually가 붙었네. 이건 부사인데. 아, 얘가 문제구나. 그 답은 B네요. 그죠? That's not usual. 그거는 보통이야. 소녀들이 그녀 나이에 그 소녀들에게는 정상이야. 그러나 하지만 Have you tried talking to her about it? 그 한번 말하려고 해봤니? 자, try 다음에 ing 나오는 거 괜찮죠? Try ing. 뭐 예전에 네가 해본 경험 있냐라고 물어본 거고 있으니까. She claims there's nothing the matter. 문제 없다고 얘기해. But what if she's hiding something? 근데 걔가 딸내미가 뭔가 숨겨 있으면 어떡해? 걱정 마. With the two of you being so close, 너 니네들 둘이 굉장히 가끔 친하니까 she'll tell you if there were. 자, 뭔가 있으면은 말할 거야. 그래서 답은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결론은 뭐예요? 형용사하고 부사 혼돈입니다. 형용사 부사 혼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hard age는 문장 성분이고 뭐냐면 어디요? B의 guard forwards hard age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이거 그냥 수식 읽어도 되는 거죠? course랑 hard age랑 다 같이 약간 한 단어 정도 쓰는 거 같아요. That's not unusually for girls. 그녀 나이에 소녀들에게는 정상이야. 그냥 이렇게? 어떻게요? 어부? 어부가 어디예요? girls and her 사이에 여기 사이에? 오 girls over age 뭐 볼까요? 그녀의 나이 또래에 대한 그녀의 나이 또래? 여기서는 어부가 빠진 채로 나왔는데요. 네, 원문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거고, 자, 항상 우리가 그 원어민보다 문법을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타일은 스포큰이라는 거, 요걸 이제 잊지 말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That's not usual for girls of her age. 어부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거 어부가 빠여서 이거를 답을 해도 어쨌든 뭐 정답이 이게 되긴 하는데 그 전에 명확하게 잘못된 게 뭔지 있었어요. 이거. 오케이. Okay.